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굉장히 무슨 말을 들었는데 크게 분해서 금방 사도들을 이제 죽이겠다 이런 거죠. 없이 하고자 할 때, 영어로 보니까 wanted them put to deat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살벌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 화가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절대로 구주라, 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아다가 옥에 거뒀는데, 아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갖고 그들이 나가갖고 새벽서부터 대전 일들을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야 그들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럼 가서 잡아와, 그래갖고서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놨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사람을 순종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은 함구령을 내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그들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좀 상황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중에 풀렸다,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현장 가운데 하나하나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갖고 읽게 되면 너희를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말은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살기가 등등한 거 알잖아요. 눈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체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지금 이야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70명이 쫙 앉아있어요.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인물들이 쫙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갈릴레에서 온 촌놈 이 사도들이요, 여기에 딱 서가지고서 기가 팍 죽겠죠. 근데 여기에서 심지어는 사형선고를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사도들 앞에 있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무리 결정을 해도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죠. 우리의 청을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서 결국은 알았어, 너희들이 청한 대로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인 것을 왜 사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거, 절대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뭐 이거는 손 안에든 뭐 쥐죠. 이거는 뭐 도 안에든 쥐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도들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땀이 저럭저럭 나고 손이 막 버들버들 떨리고 그래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경우를 당하신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여기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은 지금 이 환경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매진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여러분들 희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만사가 형통되십니까? 항상 그러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혹시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하는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저도 경험한 거고, 이 내일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 날. 근데 주일날 과연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스토리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봉사를 했더니 80점 맞을 거 100점 맞았다 그러지 않아요. 80점 맞을 수 있는 거 6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를 한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연합의 선을 이루시지만 도리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아마 대처하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가장 쉬운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가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느낄 때에는 그냥 빨리 접는 것이 상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 이러나저러나 한번 이판사판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막 부딪혀보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그것을 포기하면요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쉽게 포기를 하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준 건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포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붙어봐 하고서 한번 감정의 대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감정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편적이든 아니면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든 너무나 행동이 빠르게 될 때에 우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요 포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한번 붙어봐야 할 때도 있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한 결과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는 연관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시고 다 아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도라든지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아우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34절과 35절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공회라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아까 70명 공회요.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는 이미 들은 바 있어요. 바울을 알게 되면 가말리엘을 알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훌륭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분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죠. 우리는 부평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아주 높은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율법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율법으로 꽉 채워진 사람인데 그 채워진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혼자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 신앙 좋죠, 실력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기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잠깐만 나가 있으세요. 딴 사람 같으면은 야 뭐야 뭐야 그럴 텐데 워낙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이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나가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즐겨 사용했던 그런 그 대화법에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막 논리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역사의 사실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설득력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막 이론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론이기 때문에 상대는 그 따라가려면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쉬워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 몇 개를 딱딱 잡아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처럼 확실한 논리가 없는 거죠. 이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드다 사건 그리고 유다 사건을 이야기해요. 언제냐면 그때서 한 400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년 전은 아닙니다, 그 여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쫓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특별히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왜 로마에다가 세를 내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영웅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따라서요. 문제는 뭐냐면 우 했다가 부 꺼진 거죠. 우 올라갔다가 부 꺼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도 똑같다. 지금 몇 명이 우 하고 올라가지만 조금 있으면 부 하고 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맞네, 그럴 것 같네, 평정, 끝난 거예요.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전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문을 열어놨어요. 이거는 아무도 모를 때 일어났어요. 아무도 모를 때. 이거는 기적인데 그 누구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만 기적이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70명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지나갑시다, 이거 그냥 뭐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이구나 했겠어요. 오,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게 끝인 것이죠. 옥문이 열렸을 때도 엄청나게 기뻤을 때지만, 기뻤을 테지만, 이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누가 낙하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말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거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불을 지나가도록, 물을 지나가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 여긴 길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아주 탄탄한 그런 길을 하나님만 보시는 거죠. 홍해 아래 어떻게 거기 길이 있는 걸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첩첩산중 진퇴영난 좌정관청, 앞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요만큼만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옥문을 여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 바로 나를 죽일 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게 하시는, 와,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여러분 나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게 단어가 훨씬 좋아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면 나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제 가말리알의 말을 듣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옳게 여겼는데, 가마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여기 두 단어가 우리에게 좀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찍질을 했습니다.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분이 엄청나게 가득 차는 것이죠. 이성을 잃은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때려라! 때리게 되는 건데, 여기 책찍질하는 것은 그냥 뭐 손바닥 맞고 뭐 회초리로 우리 뭐 이 종아리 맞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았다. 50대에서 하나 감한 것을 다섯 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우리는 그게 뭐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50번까지는 못 때리기 때문에 최고로 많은 거가 49, 이게 49개였습니다. 근데 그걸 때릴 때 어떻게 되냐면 손을 묶어놓고 등에다 대고서 날카로운 것을 끝에다 대고서 완전히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도록 하게끔 때리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그런 매를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걸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왜냐면 그 한두 대만 맞아도, 뭐 여러분 옛날에 쌀이로만 맞아도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사람의 이 살을 뜯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죽음이죠. 죽이지 못하지만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정신 나간 이성 잃은 사람의 본보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서는 또 옆에서는 또 성경을 읽었대요. 제가 그 어느 성경을 읽었는지 신명기 28장하고 29장하고 시편 말씀을 드릴, 그럼 찾아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는 막 때리면서 이 종교적인 사람은 이러면서 옆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도 신앙적인 것, 거룩한 척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채찍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게 몸에 멍들면 이거는 시간 가면 낫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몸 찢긴 거는 그냥 뭐 바르고 뭐 하면 낫는데, 마음에 멍이 들고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은 쉽게 이렇게 지워지질 않잖아요.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총각칼은 아닙니다만은 요전에 말씀드릴 때 핍박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핍박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거를 탁 넘어가지 않으면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라고서까지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단계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너를 미워하면, 사실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쉬고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금방 잡아먹힐 양처럼 생각하는 거죠. 양과 이리는 이거는 뭐 여러분 대조가 안 되죠. 쥐와 고양이 아니에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런데 양이 이리에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날 잡아잡수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 복음을 들고 있는 자는 양과 같다. 근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군 줄 아냐? 바로 이리와 같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할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앞쪽 부분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거예요. 어찌할꼬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딱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동하셔서 어찌할꼬. 다른 건 뭡니까? 살기가 등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만일에 혹시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 앞에 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잡아먹으려고 해요? 당연한 것이죠. 채찍을 들어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만일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서 포기하죠.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것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담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시면서 이리에게 잡아먹히려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리 앞에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양 앞에 있었든지 가짜 양 앞에 있었든지 염소 앞에 있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환경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확실히 정확하게만 있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것처럼 분명히 길을 내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떨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깡으로 절대로 담대할 수 없어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릴 때 이랬죠. 하나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기억해라, 생각하라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이런 환경을 맞으면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같은 이런 환경을 맞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한 환경을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풀려났어요. 매를 엄청나게 맞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에 우리가 둬야 할 단어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기뻐한다, 42절에 날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지금 만징창이 됐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버리지 않았으면 너무 많이 맞아서 뭐 이게 확대된 거 아니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참았더라, 인내했더라, 그냥 묵묵했더라. 그 정도만 해도 박수 치질 만해요. 불평 안 했으니까. 근데 왜 기뻐했겠어요? 상식을 초월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날마다 다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것을 계속했다. 여기서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컨디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했다, 헌신했다, 본분을 다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비결이겠어요? 마음은 기뻐하고 발은 빠르게 갔어요. 결국은 무엇인가 마음에 동한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1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냥 바보처럼 기뻐했다가 아니라 뭐 추록했다 그 기뻐한 것이 아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거 어려움 받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성도이시네요.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꼭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데 이 능력을 받으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큰 기쁨이죠.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너무너무 큰 기쁨이죠. 축구 선수가 선수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꼭 축구만이 아니라 농구도 그렇고요.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있고 좀 후보가 있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막 컥컥거리고 뛰고 막 태클 들어오면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난리가 나요. 조금만 실수하면 뭐이 야위 보내죠. 관중들이 막 땀이 범벅이 되죠. 그런데 후보들은 벤치에 앉아서 그냥 말끔한 옷을 입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씹으면 오징어 씹고 있고 물 마시면 물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선수라고 하면 둘 중에 누구가 되길 원하겠어요? 선수라고 하면 나가서 뛰어야죠. 나가서 뛰는 게 정말 선수죠. 어떻게 하든지 빠져서 저 후보로 들어가서 그것도 후보 중에도 맨 뒤에서 아이고 오늘도 안 뛰었네 고맙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못 뛰는 거죠 사실은? 코치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코치가 실력 있다고 인정하면 다쳐도 집어넣어요. 어저께 경기를 했는데도 오늘 이기기 위해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죽으라고 뛰는 사람은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보람을 갖고 뛰는 거죠. 코치가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항상 말끔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고 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후보군이 다 되어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 털면은 막 이렇게 되고 운동선수의 운동복은 땀으로 쩔어 있고 피로 쩔어 있는 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다운 모습과 그런 태도와 현장감에서 오는, 정말로 저 사람은 현장 가운데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가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쓰임을 받으려면 숨도 차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그것도 꽈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치면요, 정말 아프다고 정말 뭐 죽을 소리를 내도 그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만만치 않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힘을 내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납니까? 조금 나죠. 그거 지나가지 않아요. 그건 잠시예요. 그거는 갈증이 있을 때 코카콜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는 시원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더 갈증이 나요.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해요. 더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만큼 뭐로부터 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을 전혀 의식하지 말란 말은 아니야. 하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람에게 곽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미끄러져 버렸어요. 함정 속에 빠져버렸어요.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가게끔 한 거예요. 행동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충만하여서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나를 내 마음속을 계속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편안하고 쉽고 이렇게 먼지 털고 있고 깔끔하고 말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아파하고 다리를 저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된다면,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역설적인 복 가운데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입니다. 만일에 이런 환경 가운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떨쳐버리겠죠. 복이라고 하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서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장하여서 말씀으로 주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이 주의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왔고 수임도 그러한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생각하기 전에, 다른 행동하기 전에
이 생각이 여러분을 먼저 주장하게 되어서 견고한 신앙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니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 당신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